이렇게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면서 서울은 부족한 병상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시립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는 등 병상 확보 방안을 담은 비상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중증 환자 병상 345곳 중 현재 남은 병상은 34곳.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서면서 한계치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걷잡을 새 없이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추이 속에 서울시가 당장 급한 병상 확보 방안을 담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립병원 6곳을 총동원해 병상을 4,099곳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병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100% 운영 중인 4개의 시립병원에 더해서 서울의료원은 물론 서울보라매병원까지도 단계적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많은 병상을 감염병 대응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민간병원 1,200여 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목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강남베드로병원 등 세 곳은 코로나 외래 진료센터로 시범 운영해 재택치료 환자의 대면 치료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병상을 확보한다 해도 의료 현장에 누적된 피로도와 인력 부족 문제 또한 풀어야 할 숙제.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간호사 3명이 배치되도록 인력 충원 예산을 지원했다며 추가 지원 대책 또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주 내로 각 보건소에 간호사 3명이 보건소별로 3명 내려가고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대한의학과 같이 협의해서 중수본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좀 더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병원 안에서 의료 인력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밖에도 서울시는 자치구 재택치료 전담팀을 현재 1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하고 빠른 검사와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전문 민간업체와 협력해 잠실 주경기장 등 4곳에 거점형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